저 앤뉴 선수와 큐리 선수의 경기입니다. 자, 이것도 많이 본 선수인데 이제 앤뉴 선수 같은 경우는 패치되고 좀 콤보를 많이 깎아 스트링해서. 그렇죠. 원래도 콤보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자, 이걸 또 어떤 걸 준비해왔을지. 자, 1피가 큐리 선수, 2피가 앤뉴 선수네요. 자, 일단은 엔트리는 거의 그대로입니다, 두 선수들. 저 기존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엔트리에서 뭐 변경받은 부분들을 좀 아마 연구해왔겠죠. 자, 어떻게 보일지. 자, 일단 오늘 블루공이 원래 잘 안 보였는데 오늘 연속 3번 정도 나왔네요. 블루공이 이게 워낙 대세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제가의 리크넥 좀 잘 비웠고요. 자, 이거 이득이에요. 그렇게 막으면 강력한 역가드 순간 이동을 저렇게 막으면 자, 블루공 이득입니다. 보통 중간에 어퍼가 들어가는 충분한 딜레이가 있는 공격들은 막으면 야 좋네요. 일단 모션 캔슬 좋고요. 교리 자, 이전에 프리미엄 선수는 이 콤보를 못했었는데 불공 장인은 다르죠. 완벽하게 루프 돌려주면서 야 깔끔하게 마무리되네요. 자, 이제 누가 콤보 장인이지? 앤뉴 선수가 무언가 보여주기 전에 자, 쿠리 선수가 빠르게 한 힐터 잡아냅니다. 약간 쿠리 선수는 좀 실전파 콤보 느낌이거든요. 그쵸, 정말 깔끔하게 다양한 콤보를 구사하기보다 한 콤보라도 좀 완벽하게 구사하는 스타일의 좀 그런 플레이를 선호합니다, 큐리 선수는. 자, 유튜겠는데 살짝 안 나고, 자. 이번에 좀 약간 어떻게 응력 때문에 문전박이 좀 편했죠. 그쵸,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슈퍼점프가 나가거든요. 자, 이 다음에. 자, 이번 딜레이 잘 주고 있긴 한데 침착합니다, 앤뉴. 앤뉴 선수에게 정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습니다. 이 선수 대회만 나오면 네. 자, 자신의 실력이 30%도 못 보여주는 선수로 유명한데 자, 그 역사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. 아직까지 큐리 선수에게 거의 자, 티끌만큼의 타격도 입히지 못한 상태로 많이 몰려버립니다. 자, 밤에 큐리 선수 대회 좀 많이 나오다 보니 그쵸. 긴장감에 좀 면역이 있는 선수고 좀 대회 베테랑이라고 치면 큐리 선수만한 베테랑이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없을 거예요. 드골파 신에서는요. 자, 일단은 큰 데미지 못 준 상태에서 초반부터 버프를 많이 받긴 했거든요. 자, 이거 빛가모시 나오기 전에 저 옆가드로 넘어가는 공격은 저렇게 아, 이거에 나오다 신콤보 하려고 그쵸, 저게 이제 자력으로 건져지는 루트가 기계이지 안 쓰고 건져지는 루트가 나왔는데 그걸 좀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네요. 자, 이 다음에 오, 저 변신까지. 자, 근데 이런 게 다운이 안 나와요. 저게 이제 뭐 셋업을 또 노려본 것 같네요. 기탄으로 붙여놓고 밑중이 워낙에 길어졌으니까 뭐 밑중을 활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, 포인트리 너무 나갔죠. 자, 이거 살아남기 어렵습니다. 자, 7게이지인데 이거 일단 게이지를 이렇게만 쓰네요. 중간에 2게이지까지 써줄 수가 있었는데 약간 좀 애매하다 판단 왔습니다. 자, 게이지가 살짝 부족하다는 판단. 스파킹 켰다면 무조건 킬각이에요. 네. 자, 이 다음에 오, 내리었트 양내리었트 전주도피하네 이걸. 자, 이러면 아프거든요. 중커작 2게이지가 많이 차요. 때리는 도중에 그 캐릭터가 많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이 게이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심지어 구경은 2피도 가능한 캐릭터인데 쓰기 전에 마무리되네요. 자, 앤뉴 선수 오늘도 계속되는 대회 징크스 일단 첫 번째 라운드에선 피하지 못합니다. 자, 확실히 일단은 초반, 소반이 좀 중요한 게 한대 맞으면 아파서 구동물 좋고 서중도 좋아요. 자, 특히 소반 양양력도 패치할까 했지만 오히려 상향평가식 때문에 길이 돋고요. 자, 어시스트 큐리 선수가 극이홍의 어시스트를 변경했네요. 지난 시즌에는 저 비어시를 쓰지 않았는데 비어시가 버프 먹으면서 좀 발동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기용할 만한 어시가 돼버렸죠. 자, 백대시하고 밑중도 시동 약간은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공격이었어요. 확정적으로 가드가 되거나 히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? 자, 이거 아까 전세 때문에 좀 살린 모습. 자, 이거 자, 아까 건질 수 있습니다. 이거 잡아낼 수 있어요. 자, 이 다음에 상태라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. 드랍만 안 하면 되거든요. 네, 스트레스. 자, 이렇게 교환하면 여기에서 잡아냅니다. 공중 2킬이 정말 세거든요 지금. 다시 이제 초음으로 자, 서순이 약간
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잡아냈습니다. 체력이 조금이라도 많은 캐릭터가 나와있는 게 유리하긴 하거든요. 일단 초고 좀 마지막 대장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자, 역관이 미칠 텐데 근데 이거 자. 좀 아픕니다 이것도 네. 자 중진호 맞군요. 자 그리고 중진호 긴타를 따라오면서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네요. 자 근데 이게 저 소우반도 깜빡이 없어서 이게 그냥 걷기만 해도 피해지는데 자 이거 노란거죠 어 뒤쪽에 있던 어신까지 밀어버리는 좀 많이 거를. 맞았는데 이건 이 다음에 자 이게 분리예요 저걸 막고 나서 이제 야 잘 걸렸어요 자 저 강 어스케이크는 막히면 신도로리가 불립니다 확정적으로 자 이 다음에 뭐 3피 흡사는 딱히 뭐 필요 없었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점프가 쉬워졌기 때문에 문점프 활용한 안전점프 하기가 쉬워졌다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야 슈퍼하머 이걸 구성으로 네. 그냥 비긴다고요? 아 너무 찰진 소리랑 같이 한 번에 구성으로 원사이드 저게 한 번에 못 막아주는 슈퍼하머기 때문에 사실 막다가 강공을 비빈다라는 판단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게틀링사 아마 이제 쳤 다음에 강밖에 없으니까 구슬이랑 그 대상 왔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자 잘 깎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브로리 때문에 스파킹을 키진 않을 것 같고 자 구성물이 이 다음에 화장판이 좀 뻔하니까 없거든요 일단 어 게이지를 좀 쓰는 게 좋았는데요 이건 스파킹 부분 좀 약간 빡세서 넣을 수 있어요 아 이러면 브로리에게 모든 걸 몰아주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레리어트하고 치거나 오! 슈퍼함으로 막아내고 있는 이것들 강이 힘들어요 자 이거 좋은데요? 야 기판 너무 맞았죠 이건 이게 무조건 잡아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틱을 노릴지 아니면 그냥 잡을지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잡아야죠 잡아야죠 이게 그런 거 노리다가 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회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드라마틱을 한번 노려봤을 텐데 렌뉴 선수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죠 1대1 일단 따라잡아냅니다 자 1대1의 스코어 자 확실히 이게 구브러리가 기존에 무섭긴 했는데 약까지 버프된 모습 보이긴 있긴 해요 자 부분까지 구석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하기는 어려웠죠 뭔가 공중 커맨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런 중버전 무공각들 뿌려 어? 오? 자 약공 시동인데요 자 이거 자체 되게 큰 이득이 아니죠 조합적인 시너지를 본다면 킬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공각 하면서 교대하면서 뭔가 한다면 아 부분 때문에 부분 때문에 하스 너무 많았죠 이건 저거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공중 대결각에서 뭐 와. 교대한 다음에 예. 공중 잡기에서 기탄 뭐 어시테이크 그러고 게이지 연기했다면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때리다가 생각하다 보니 루트 쪽에서 꼰 것 같고 자 근데 그 전에 모아졌을 때 게이지 엄청 많거든요? 자 그다음에. 게이지 이것도 셉니다 이러면서 교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공중 저것보다 제 보기에는 공중 밑강이 나을 것 같아요 공중 밑강에서 잡기도 확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확실히 일단은 전전전판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있고 오 네, 이게 안 통합니다. 엔유 선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셋업인데 네, 좀 안 돼요. 되게... 안전하지 않아요. 나 경직 맞추는 건 좀 어려 보이긴 하거든요. 끝난 타이밍에 쓰는 거 아닙니까 저게. 자 그러면 일단 지르기. 일단 파란 피로는요. 자 추가 타는데 맞아버렸고. 오. 자 강호 스케이크. 자 이거 어시가 없어서. 셉니다, 예. 그리고 어시가 없어서. 수급까지 되기 때문에 더 좋은데. 자, 아~ 잘 질렀어요 이거는 타이밍상 어쩌면 질러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기업 네. 입장에서는 안 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긴 했죠 자 이건 다 투자하면 마음 될 거거든요 이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자 부여 3피까지 이러면 3게이지 투자에서 강화되어 있던 브로리를 잃었기 때문에 가슴이 좀 더 아플 텐데요 자 근데 소반이나 초공 뭐 두 명어도 운영이 가능하긴 해요 사실 체력이 네,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초공이 또 굉장히 버프를 먹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중하단 이지선다 이런 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자 싸움할 때 좀 더 유리해진 부분이 있는 거지 에너머시까지 해서 아 이게 약간 모자르네요 역시 사양이 두 번 들어와가지고
그렇게 되면 초호공만 혼자 남게 되네요. 이미 스타킹도 없는 상태긴 합니다. 기본기가 강화돼서 할 게 많아졌다고 해도 상대하는 캐릭터들도 전부 다 기본기가 강화됐거든요. 그치, 특히나 블루고. 오. 맞아. 자, 이번에 잘 들어가긴 했는데 데미지 봐야 되거든요. 이거 잡아낼 수 있습니다. 잡아낼 수 있죠. 손박장. 아! 이런 실수를. 그래도 좋아요. 이런 기계인지 오히려 아꼈죠. 0.5개 투자 잡아낸 건 굉장히 이득이고. 뭐 극이라 부르기 낫긴 했는데 이 정도면 초호공이 솔로 콤보 루트가 정말 세요. 자, 특히나 구석에서 2, 3개가 좀 많이 센 편이라 이제 구석까지 보내면서 콤보가 되기 때문에 모두 데미고요? 그리? 가볍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데요. 이제 막기 시작하면 사실 답답해지거든요. 브로리 상태가 이거 더 좋아요. 이게 더 좋아요. 자, 슈퍼어머가 생기면서 오히려 콤보기가 됐기 때문에 후딜이 그대로 남아서 자 어렵게 쳐서 1기지로 마무리하면 더 좋죠. 근데 이게 좋은 게 오히려 단타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할 수 있거든요. 확정이었죠 방금은. 자, 콤보 화력만 비교해봤을 때 두 캐릭터 모두 한 방만 치면 죽일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해서 자, 하이점프 컨트롤 하다가 초대시가 좀 많이 나왔던 네. 엔요 선수라 자, 잘 맞고 두 번이야 미치 이거 마무리되거든요. 이거 교리 선수 마무리돼요. 너무 쉽게 이건 이렇게 어렵게 안 쳐도 되는데요. 자, 어쨌든 성공하면서 1게이지 마무리. 자, 저렇게 쉽게 갈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큐리 선수가 저것만 맞추면 뭐 이기니까 뭐 한번 두 번 연달아 질러봤던 판단 뭐 해볼 수 있는 판단이었는데 자, 일단 초공 이번에 역전 한번 나왔네요. 자, 이러면 경기 마무리 된 거죠. 승자조로 엔요 선수가 올라가게 된 거고